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밤 7시 1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내가 오전에는 여러분들 내 머리가 짧아졌잖아요. 요 가까운 도시에 나가서 이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도시로 출퇴근하는 바람에 내가 녹화를 못 하고 밤 시간에 이제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현명의 사상과 문학이라는 책을, 이게 종이책이 아니고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 이북을 이제 근거로, 깊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머리에 역대 중국의 문인 가운데 도현명만큼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애호와 존경을 받아온 이도 드물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도현명이만큼 그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그런 시인도 드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로는 그가 남긴 작품이 훌륭한 점, 그의 삶이 참되었던 점, 그의 인품이 고상했던 점 등을 들수 있겠지만, 사실 이세 가지는 같은 의미다. 중국 근대의 문의 이론가인 유희제가 예계라는 책에서 시의 품격은 사람의 품격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듯이, 도현명의 높은 문학적 성취는 그 고상하고 위대한 인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현명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미려한 문장을 써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이게 같이 시와 어우러졌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체득하고 그에 따른 삶이 도가의 가르침이다. 도현명은 소요유의 경지이자 삶의 터전인 천원에서 직접 농사지으면서 도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고, 삶의 감회와 체득한 이치를 시로 형상화해 내었다. 도현명시의 가치는 천원시보다는 이러한 깨달음을 시화한 설리시에 더 비중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현명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도현명의 사상이 문학으로 승화된 모습을 규명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오래전부터 필자는 장자와 도현명을 좋아했다. 그래서 몇해 전에 도현명 시를 주제로 하여 한 편의 박사 논문을 정리하였다. 도현명의 작품에 대해서는 중국 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애호하는 이들이 많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의 권유도 있어서 도현명의 문학적 성취를 보다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을 봤다. 여러모로 어려운 지금이지만 도현명이 살았던 시대만큼 혼란하고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잠깐만요. 도현명의 인품과 그가 남긴 작품을 접하고 현실의 힘든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깨달음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현명은 혼란했던 진송의 왕조 교체기를 살았던 사람이다. 후한 말부터 시작된 혼란과 불의는 그가 살았던 동진의 후반기에 이르도록 계속되었다. 시대별로 현저한 사건을 든다면 후한 말 이래 계속된 위촉, 오, 세나라에 관한 전쟁, 위나라에서의 조시와 삼화시 간의 정권 쟁탈전, 서진에서의 정치 혼란과 북방 이민족의 침공, 동진에서의 빈번한 반란, 농민 봉기, 그리고 계속되는 자연재해 등이 있었다. 도현명의 생애 중에는 383년에 전진과 동진 간에 일어났던 비수지전, 402년에 환현의 반란, 420년에 유유의 찬탈에 의한 왕조 교체 등이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도현명이 살았을 때는 말이죠. 정말 혼란했던 그런 경랑의 시대에 도현명이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좌절하여 자포자기하거나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변절하기 쉽다. 그러나 도현명은 참된 삶의 이치를 추구하면서 진지하고 일관된 가치관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현실과 사회를 중시하는 유가사상과 자연을 숭상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도가사상으로부터 각각의 장점을 계속 발전시키고 승화시킨 결과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도현명이는 언제나 지조를 갖고 그렇게 세상 사회,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전원에서 그 전원을 지키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전원과 같이 생활했다고 거죠. 그러면서 글을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도현명의 전체 시는 사원이 9수, 5원이 116수로 모두 125수가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진라라고 칭해지는 200년에 걸친 세 왕조인 위에 왕위에 오른 이들이 지배력과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호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이들을 중용하고 특권을 보장해 준 것이 도리어 정권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조는 여러분들 그 조조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아시죠? 그 조조입니다.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조조가 여기도 등장하는데 조조는 호족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명문사족인 사마의를 초빙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의 두 아들인 사마사, 사마소에 의해 위의 제3대 황제 조방은 폐위되었고 4대 황제 조모는 시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마씨 집단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인사들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급기야 사마소의 아들인 사마염이 원제 조안을 몰아내고 진나라를 세움으로써 위나라는 45년이라는 단기간의 왕조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회 정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봐야 뭐 이런 거는 그 역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역사적인 그런 조회가 있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 도현명이가 살았던 당시에 모든 이 정치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도현명은 이렇게 혼란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던 시대를 살면서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포부를 펼 뜻을 가지고 몇 차례 벼슬길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벌을 중시하던 당시 상황에서 몰락한 사족 출신으로 포부를 펼 만한 기회를 얻을 수 없었고 고된 성격 때문에 혼탁한 세상과 뒤섞일 수도 없었다. 이에 전원으로 물러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고뇌하였다. 그의 고뇌가 시문이라는 결정으로 남겨졌고 그가 남긴 글과 그가 살아간 길은 혼란한 시대에 처한 지식인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의 지침이 되었고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현명은 그 인간됨됨이가 아주 그 심성이 고닿다 이런 얘기죠. 심성이 고닿아가지고 뭐 아부할 줄도 모르고 아주 그 자기가 올 이 길이 내가 옳은 길이다 하면은 그 길을 계속 매진하는 그런 아주 그 대쪽 같은 대쪽이라고 요즘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심성이 대쪽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 심성이 그렇게 대쪽 같은 사람은 타협을 잘 안 하는 겁니다. 남과 때로는 타협도 없고 싫은 소리도 하고 남이 싫은 소리해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삶을 살고 이래야 되는데 이 대쪽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괴로울 때 이런 사람들은 다 때려붙이고 뭐 시골로 낙향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죠. 근데 전번 시간에 내가 뭐 나를 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선생님이 왜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도 바로 이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남과 타협이라든가 적당한 거를 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교 교사 생활도 이제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그 선생님 얘기를 내가 합니다만은 사모님이 저 속을 많이 썩였어요.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그 정년이 될 때까지 교사로서 인생을 살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교사를 하질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뛰쳐나오니까 그러니까 참그 사모님이 속을 많이 썩였죠. 많이 썩었죠. 남편이 꼭 정년이 될 때까지 교사 생활을 하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 대쪽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이 불의와 타협이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치우는 겁니다. 이제 도현명이 이랬던 시기죠. 문화적 배경이란 양한을 통하여 지배적 위치를 점유했던 유가 사상은 한말과 유전의 혼란에 대응할 만한 역량과 지식인들이 의지할 이념적 가치를 잃었다. 환관과 외척들의 전횡으로 인한 정치 문란과 이로 인한 사회 혼란, 이어지는 삼국의 전쟁을 겪으면서 박해받고 생명의 위기감을 느꼈던 지식인들은 사회와 명교를 중시하는 유가사상에 대해 회의하면서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도가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지식인들은 도현명과 같은 그 당시 지식인들은 이제 그 유가사상에 대해서 유교사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도가사상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현명이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영의 단서를 연 사람들이 하안과 왕필. 여러분들 그 왕필에 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왕필에 관해서 내가 언젠가 인물 탐구를 할 생각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왕필에 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도현명이에서만 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은 노자, 장자, 주역을 삼현이라 하여 중시하면서 물을 근본으로 하는 현학을 제창하였다. 정치에서는 노장의 정치관인 무위이치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사마시 가혹한 통치를 비판하였다. 그 당시에 이제 정치를 비판했다는 것이죠. 이토록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깊이 들어가면 말이죠. 이 도현명이의 오히려 본질을 잘못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여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현학의 확립과 청담의 유행이다. 왕필 하안에 의해 대두된 현학은 중립치련에 의해 확립되어 양전에 걸쳐 유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마디로 이 철학 사상에 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주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동진에 들어와서는 피세족 현리를 추구한 현원씨가 시대의 주를 이루었는데 피세적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을 도피한다.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현리. 그러니까 밝은 그 이치 이를 추구한 현원씨가 시대의 주를 이루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랬다고 하죠. 그 내용은 무미건조한 현리를 나열하여 예술적 형상이나 진지한 감정이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시들이 이제 시단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말이죠. 이 도현명 시대에는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시들이 대부분 무미건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적 형상이나 진지한 감정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피단은 도연명에 이르러서 바로잡혔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현실 도피적인 그런 현란한 문장에만 치우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특별한 사상은 비난한데, 그래서 예, 현실을 도피하고 또 문장이 아주 화려하고 이런 데만 그 집착했던 시대다 그거죠. 근데 이 도연명이가 나타남으로써 이런 그 시대적인 시의 흐름을 바로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음주풍조의 유행이다. 혼란한 시대에 처한 지식인들은 세상사와 근심을 잊기 위해 술에 탐닉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화를 피하는 방편으로 술에 자신의 뜻을 기탁하여 은유적으로 세태를 비판하였다. 그렇죠.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그래서 그 혼탁한 사회를 잊고자 한다는 것이죠. 도연명 집서에서 도연명의 시에는 편마다 술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뜻이 술에 있지 않으니 역시 술에 기탁하여 발자취로 삼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선몽득도 진나라 사람들에게는 음주를 말한 것이 많았고 심하게 취하는 지경에 이런 자도 있었다. 이는 반드시 술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는 당시 매우 험난한 가운데 사람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였으니 오로지 취한 것에 의탁함으로서만이 세속의 화를 멀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니까 술을 먹고 취함으로써 괴로움을 잊었다. 그때 당시 사회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째는 방탕한 기풍의 성령이다. 현악은 자연을 숭상하고 예교의 속박을 반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퇴폐적이고 방탕한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 만류는 극단적 방종으로 흐르기도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째, 고답 취미를 추구하여 음률이나 회화 등에 몰두하였다. 해강의 고문고 금 완적의 휘파람 왕희지의 서예 고개지 그림 등이 당시 고답 취미 대표적인 예이다. 언젠가 그 내가 인간탐구 이제 왕희지에 관해서도 인간탐구를 할 것입니다. 동진기 후반기를 살았던 도연명은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시대 풍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노장 철학을 수용하였으나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신선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며 노동을 중시하고 의식을 위한 근면을 강조했다. 술을 매우 좋아했지만 자신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방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도연명이도 술을 굉장히 좋아했으나 그렇지만 술에 취해서 방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면서도 엄격한 자기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도연명이가 역모와 찬탈이 자행되고 사람들은 염치를 잃었을 때 도연명은 홀로 자신의 분수를 지켜갔다. 그것은 수양된 인격과 합리적 사고로 현실과 자신에 대한 갈등을 조화할 수 있었던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연명의 출생과 성장. 도연명이 태어난 해에 관해서는 사료에 남아있는 기록이 없고 그러니까 도연명이 태어난 것에 관해서는 정확한 역사서의 기록이 된 게 없다 그거죠. 죽은 해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후인들이 죽은 해에서 출현하여 태어난 해를 단정하면서 향년의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 태어난 해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가 장현의 76세설에 따른 300,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역사서에 보면은 도연명이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 죽었다는 기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 언제 죽은 걸로 이제 그,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언제쯤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도연명이가 그 63세를 살았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그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이북이거든요. 이북 최강권을 전부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부분 부분만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리딩을 하는 겁니다. 도현명이 29세 벼슬길에 나서기 전까지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 성장기 일어나 학습과정 사후관계 등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현명이가 그 29세 전에는 전혀 그 행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서에 기록이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슬길에 나서고서부터 이제 그 도현명이 대한 기록이 있다 거죠. 따라서 젊은 시절을 회고한 그의 시문을 통하여 겨우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도현명은 몰락한 사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비난하였다. 62세에 진 깨달음이 있어서 젊어서 집안의 곤궁함을 만났는데 늙음하게 이르러 더욱 오래 굶주린다라고 하였고 아들 엄등에게 주는 글에서는 젊어서 곤궁하였고 항상 집안이 피폐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곤궁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도현명은 태어나기도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늙어서도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 건 뭐 초년과 말년이 좀 가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도현명이 죽은 바로 뒤 안연지가 쓴 뇌문에도 그의 젊은 시절을 곤궁했던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죽음에 임박하여 지은 자제문에서 도현명은 자신의 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비난했던 상황을 다음같이 읊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을 무렵이 되어서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도현명이 시를 지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이제 회고하면서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로 가난한 운수를 만나 한 그릇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로 가난한 운수를 만나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도 자주 떨어졌고 거친 배옷을 겨울에도 걸치고 지냈다. 이렇게 곤궁한 속에서도 그는 육아 경전의 학습을 통하여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추어갔고 29세 지방관인 주주회주의 직책으로 벼슬에 나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 태어서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공부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는 이렇게 그 많은 학문을 설립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방에 벼슬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을 설립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시도 많이 남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현명이는 벼슬을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소통의 도현명 전에 도현명의 첫 벼슬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모친은 노쇠하고 집안은 가난하여 처음으로 주의 죄주가 되었으나 주의 이제 그 죄주라는 벼슬에 있으나 관리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여 며칠 만에 스스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주부로 부름받아서나 나가지 않고 직접 농사지어 작업하였다. 도현명이 강주의 죄주로 벼슬길이 첫발을 내디딘 해는 그의 나이 29세이다. 술을 마시며 죄 식구에서 지난 시절을 회고하면서 다음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화가는 그림으로서 말을 하고 시인은 시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현명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오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쟁기를 내던지고 나가 벼슬하게 되었지. 어른 모시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추위와 굶주림이 단단히 나를 얽음했지. 이때 30을 향해 가는데 마음속에 부끄러운 바가 많았다. 마침내 고든 분수 다하려 오숨에 떨치고 고향으로 들어왔다. 이런 시를 이제 또 남겼습니다. 제5구의 향임년은 29세를 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의 죄주로 있다가 벌써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본성을 지키기 위해 물러났고
주부로 나서지 않은 것은 도현명이 젊어서부터 구속을 싫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를 보여주는 예의다. 그가 도현명은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도현명은 대쪽 같은 성격이고 남과 이렇게 그 잘못된 일에 타협과 적당히 넘어가는 이렇게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이래야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 데야 직장에 붙어 있는데 이 대쪽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타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일에 절대 타협을 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벼슬을 관두고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죠. 이후 5, 6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다가 36세에 환현의 막부에서 참군의 직책으로 일하였다. 이 해에 지은 경자년 5월 중에 서울로부터 돌아오다 주림에서 막 바람에 막혀 있으면서 제수에 보이는 고요히 동산숲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니 인간 사는 진실로 사양할 만하다. 젊은 시절이 얼마나 되겠나. 마음에 맡겨 살리니 다시 무술 의심하랴라는 표현이나 술을 마시며 제10수의 예전에 일찍이 멀리 집을 떠나서 곧바로 동해 가해까지 갔었지. 아마도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하여 술에 멈추고 한간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한 회고를 통해서 도현명이 참군의 벼슬로 명을 받고 강릉과 건강 사이를 왕래하면서 느낀 갈등을 살필 수 있다. 입니다. 37세에 지은 신축년 7월에 휴가 갔다 강릉으로 돌아갈 때 밤에 도구를 지나며 맡은 일 생각하느라 잠잘 겨를도 못 내고 한밤중까지 홀로 먼 길을 간다. 여기서 뭐 강릉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도현명이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그 착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중국에도 강릉이 있나 봐요. 근데 한자도 우리나라 그 강원도 강릉하고 똑같이 한자를 쓰네. 한자 글자도 똑같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도현명이는 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뭐 어디 강릉이 있는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 도현명이가 살았을 때는 뭐 여행 자유화가 됐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교통이 편리해서 뭐 세계 각지로 여행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릉이라는 건 뭐 중국에 강릉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한자까지 똑같네. 강원도 강릉하고 중국의 그 강릉하고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아, 하여튼 그리워하면 짝지어 바가는 일에 있다라고 하여 뜻에 맞지 않는 심사를 드러내었다. 이에 겨울에서 강릉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듣고 귀향하여 거상하였다. 이후 40세 진군 참군이 되어 다시 벼슬길에 나서기 전의 거상 중에 곽주부의 시에 화답함, 계묘년 초봄의 농막에서 옛날을 생각함, 이수, 농사에 힘쓰되. 계묘년 12월 중에 지어 사촌 동생 경훈에게 줌, 계절의 운행 등 여러 편의 전원시를 써 농촌 생활의 감회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전원시를 많이 썼다 이겁니다.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나오네요. 장자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버리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했다. 여러분 그 고대 중국에는 뭐 장자니 노자니 뭐 이렇게 자자 공자니 맹자니 순자니 이런 이제 자돌림의 그런 윈들이 있었죠. 그 뭐 이렇게 장자니 노자니 뭐 맹자니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 그 인간 탐구에서 또 다룰 것입니다.
도연명은 생사를 자연의 운행에 따른 한 과정으로 보고 삶에 연연해 하거나 죽음에 초조해하지 말고자 했다. 이것은 생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 장자에게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도연명의 생사관은 육체와 그림자와 정신, 삼수, 연일 오는 비에 혼자 술을 마시며 5월달 아침에 지어 대주부의 시에 화답함, 만가, 자제문 등에 잘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도연명은 생사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런 그 사상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또 읽어봅시다. 연일 오는 비에 혼자 술을 마시며.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 날 혼자 술을 마시며 이제 이런 시를 지은 겁니다. 왔다가는 누구인들 떠나가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왔다가 누구든지 떠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누구나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이치는 진실로 끝이 있는 걸 한결같은 이치대로 살다가 죽음을 기다릴 것이니 팔 베고 사는 것이 어찌 마음을 손상시키랴. 변화 따라 살아감에 혹 평탄하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하니 낮고 높을 것이 없다. 5월달 아침에 지어 대주부의 시에 화답함. 그저 변화를 따라 죽음으로 돌아가리니 천명을 즐김에 다시 무엇을 의심하려. 이 귀고래사라는 시입니다. 유의신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죽음을 변화가 다하는 자연의 법칙의 한 과정으로 보아 진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제문에서는 죽음을 아예 화라고 하였는데 인생에서 변화의 마지막 단계가 죽음이기 때문이다. 도연명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죽음에 대해 나그네가 집에 돌아가듯 자연스럽고 담담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죽음을 처음에 왔던 자연으로 귀환하는 과정으로 서술하였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이제 쓴 시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이요. 나는 떠나야 할 나그네 같구나. 떠나서 어디로 가려는가. 남산에 본래의 집이 있다네. 그래서 이제 생전에 살던 집은 잠시 머물던 여관이니 떠날 때가 되면 옛집, 즉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안년지는 도징사류에서 죽은 것을 돌아가는 듯이 여겼다라고 하였는데 도연명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라고 하겠다. 도연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초조함이나 두려움을 버릴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니까 도연명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게 그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초조함을 버려라 이겁니다. 사람은 꼭 한 번은 떠난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을 버려라 이런 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늙은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한 번은 죽는 법이고 현명한 이건 어리석은 이건 다시 살 운수는 없다. 예로부터 모두들 죽어갔으니 누구인들 신선처럼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니 일찍 죽는다고 명이 짧은 것이 아니다. 영원히 다시는 아침되지 않으리니 현명하고 영달한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다. 천지가 명을 내려 죽음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었다. 옛날부터 성현이라도 누구인도 홀로 면할 수 있었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벼슬이 높고 아무리 그 깨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역을 보면은 뭐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도연명의 문학과 사상을 이제 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연명을 논하면서 노자, 창자, 뭐 이렇게 중국의 철학자들을 많이 이제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연명의 사상을 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중국의 철학자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 전부 다 그 리딩을 하면요, 그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응? 내가 책 한 권을 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통째로 한 권을 다 읽어버린다? 그거는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또 중요한 그 부분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을 논하다 보니까 중국의 여러 철학자들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이제 그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이 시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물주는 사사로의 힘씀이 없어서 만물이 저절로 성대히 드러난다. 중춘의 제때의 비를 만나니 첫 우레가 동편에서 울려온다. 뭇 벌레들 각기 숨어있다 놀라고 초목은 종횡으로 벗는다. 나무는 생기를 머금은 채 무성해지고 샘물은 졸졸거리며 흐르기 시작한다. 만물이 제때를 얻은 것이 좋은데 나의 삶은 장차 끝나감을 느낀다. 귀거래사라는 시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철학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뭐 그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전원시. 그러니까 도연명의 그 시는 대부분 이렇게 전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쓴 그런 아주 전원, 그겁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원시인데 아주 문장의 유려함을 추구하거나 그러질 않고 아주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담담하게 전원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전원 생활의 즐거움. 그래서 이제 그 도연명은 전원 생활에 굉장히 그 즐거움을 갖고 이렇게 그 시골서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그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세속에 맞는 운치가 없고 본성이 원래 산을 좋아했다. 잘못하여 진세의 그물에 떨어져. 그렇죠. 젊어서부터 세속에 맞는 운치가 없다.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도연명의 성격은 대쪽 같았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엉벙덩벙 어울리는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세속의 이런 스타일과는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단번에 30년을 보내버렸구나. 갇힌 새는 옛 숲을 그리워하고 연못의 고기는 옛 시면을 생각한다네. 남쪽 들가에서 황무지 개근하면서 졸박함을 지키고자 전원으로 돌아왔다. 사방 택지는 십여무이고 초가집은 팔구칸이나 된다. 느릅나무 버드나무는 후원의 그늘을 드리우고 복숭아나무 자두나무는 집 앞에 벌려있다. 희미한 먼 마을에 가물가물 올라오는 촌락의 연기. 개는 깊은 골목에서 짖고 닭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운다. 집들이는 진세의 봄잠밤이 없고 빈 방에는 넉넉한 한가롬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주 그 농촌의,
농촌의 그 한 폭의 그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시입니다. 오랫동안 새장 안에 갇혀 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산수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벼슬살이를 하던 시절에는 새장에 갇힌 새와 연못에 가둬진 물고기 심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도연명이가 자기가 이제 벼슬을 할 때, 벼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았고 연못에 가두어진 물고기와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원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듯 생각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에 10여 년의 갈등을 마무리 짓고 구속없고 한가로운 천운으로 귀은하니 갇혀있던 새가 풀려난 것 같은 자유를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시 한 편이 있는데 이 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그 처음의 백성들은 득의하여 스스로 만족하였으며 순박함을 간직하고 천진을 품었었다. 지혜와 기교가 싹 터버리자 필요한 것을 얻을 길 없어졌다. 누가 그런 것 그것들을 넉넉하게 하였던가. 바로 훌륭한 분 덕택이었다. 훌륭한 분이 누구였나? 이는 바로 후직이었다. 넉넉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씨 뿌리고 심는 일이었다. 수는 몸소 밭을 갈았고 우도 또한 농사지었다. 멀리 석영 주소의 경우에도 여덟 가지 정책에서 먹는 것을 우선하였다. 제5장 사람살이 근면에 달려있으니 근면하면 결핍되지 않는다. 편안히 지내며 그냥 놀기만 하면 해가 저물 때 무엇을 기대하랴. 한두 섬도 쌓아놓지 않았으니 굶주림과 추위와 함께 이르리 돌아보건대 우리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6장 공자는 도덕을 심히 좋아하여 번수를 비루하게 여겼고 동중서는 고문고와 책을 즐겨 전원을 밟지도 않았다지 만약 크게 뛰어나서 높은 경지에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감히 옥짓을 여미고 그 덕의 아름다움을 공경하고 찬미하지 않으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또 그 시 한 수가 있는데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모습은 자연의 변화를 따르지만 마음은 언제나 홀로 한가하다. 곧고 굳음이 본래 그 바탕이 있으니 옥이나 돌은 굳은 게 아니다. 우러러 동호 계자 시대에 생각하거니와 남은 곡식이 밭 가운데 있었다지 배 두드리고 살면서 염려하는 일 없었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해저 물면 돌아와 잤다네. 이미 그런 시절 만나지 못했으니 그저 결국 내 밭에 물이나 주리라. 여기 그 한 가지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명의 시에 관해서 이제 그 얘기한 건데요. 도연명 시 이 취는 직접적인 경험과 진실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강조한 내용들이다. 만약 도연명이 벼슬살이를 하면서 겪은 갈등이나 직접 농사를 짓는 등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만큼 내용이 깊은 시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호적은 백화 문학사에서 도연명 시 이취가 직접적 체험에서 나온 점을 중시하여 그의 의경은 철학가의 의경이지만 그의 언어는 도리어 민간의 언어이다. 그의 철학은 또한 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고 평생 실천한 자연주의로 결코 손작이나 지둔 등처럼 먼지 떨이나 휘두르면서
청담을 일삼는 데 필요했던 구두 혈리와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고 현란한 문장, 그냥 현란한 이치를 논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도현명 시인은 말이죠. 도현명 시인은 한마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현란한 그 이치, 그 다음에 유려한 문장, 이런 걸 과시하는 시가 아니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담담하게, 그러니까 평이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이한 문장으로 시를 썼지만, 왜 도현명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 칭송이 되느냐?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도현명이는 그 인생, 자기 인생과 시가 합의를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현명이가 칭송을 받는다 이거죠. 시 자체는 뭐 문장이 뭐 화려하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문장이 화려한다든가 뭐 뛰어난 깊이 있는 사상이 스며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 인생과 시가 합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도현명이가 칭송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달관이라고 나오는데, 달관이란 건 뭡니까? 모든 세상사의 그 희노애락, 그거를 거기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그 혼란, 이런 것을 별로 그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그 담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살아가는 그런 그 자세를 보였다 이겁니다. 우리 그 이 도현명 시가 아니라도 또 이런 시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시가 있냐면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뭐 잠 못 들어 하느라. 다정도, 너무 다정한 것도 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이 다정다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걱정 근심이 되고 잠 못 들어 하느라. 다정다감도 병이 될 수 있다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담담하게, 이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살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현명 시를 보면은 이 달관하는 그런 풍조들이 많이 그 스며들어 있다고죠. 도현명의 시에는 시비, 곤궁과 영달, 생사, 명예 등 세속적 욕망과 갈등에 대해 노장적 달관의 경지를 푼 내용이 많다. 술을 마시며 제6수에서는 시비를 드러내어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시비 판단에서의 초월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의 행동거지 천만갈래이니 누가 옳고 그름을 알겠는가. 옳고 그름을 구차하게 서로 드러내고 부안에 동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헐뜯는다. 3대 말기에 이런 일 많았으나 통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듯. 딱하구나. 세속의 어리석은 자들 역시 하황궁과 길이 길을 따라야 하리.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에서 도현명은 속인들에게 옳고 그림을 구차하게 서로 드러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하였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렇게 아주 시시비비에 너무 몰입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혼란한 때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일이 더욱 많으니, 그렇게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할 때는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더욱 많아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산에 은거했던 하황궁과 기리개처럼 시비 판단을 초월하여 통달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또한 장자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시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현명은 생활 속에서 담담하게 전원에 관한 시를 썼으며, 한편으로는 세상 사이에 이렇게 달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참 그 이 시는 내가 이 시는 도현명이 처음 시간에 내가 이 낭독했던 적이 있었는데, 봅시다. 흰머리가 양 귀 밑을 덮고 살결도 이제는 실하지 못하다.
흰 머리가 양 귀를 덮었다는 건 뭡니까? 늙었다는 얘기죠. 비록 다섯 아들이 있지만 이제 자기한테 아들이 다섯 있었는데 모두 종이와 붓을 좋아하지 않는다. 종이와 붓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얘기죠. 아서는 벌써 16살이건만 게으르기야 진실로 짝이 없다. 아서는 장차 학문의 뜻을 둔 나이인데 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옹과 다는 나이가 13살이건만 6 더하기 7도 모른다. 통일한 녀석 거의 9살이 돼가는데 그저 배와 밥만 찾는다. 타고난 운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그저 술이나 들이킬 밖에. 그러니까 이 다섯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미 그 늙어서 허연 머리가 귀를 덮었는데 내 그 다섯 아들이 있는데 다섯 아들놈이 전부 공부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 입장으로서 아버지가 된 이 입장으로서 이제 좀 걱정하는 그런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 인생살이는 말이죠.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몇천 년 전에 이 도현명이도 이런 걱정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몇천 년 전에 도현명이도 똑같은 걱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걱정했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고. 지나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 처음 시작한 지 52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8분 전 1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못 가보고. 그래서 이제 끝이 나왔네요. 도현명은 불의의 시대에 처하여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절개를 위하여 기한을 감수하였다. 후대의 지식인들은 그의 시 못지않게 그의 인격을 숭상하였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도현명을 숭상한다는 겁니다. 특히 도현명과 비슷한 입장에서 좌절을 맛보거나 뜻을 이루지 못한 지식인들은 더욱 그러하였으니 중국에서의 소식이나 우리나라 고려말의 삼은 조선에서의 김시습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도현명 애호는 시문 자체에 대한 애호 이상으로 도현명이 지녔던 절개, 인격 등에 큰 비중이 있었다고 하겠다. 도현명이 쓴 도와 원시와 기문은 노장의 이상 향관을 바탕으로 하고 역사상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민족의 이상사에 대한 동경을 구체화하여 동양적 유토피아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이후로 도화원, 도원, 무릉도원, 무릉 등으로 칭해지는 이상향은 현실에 실망한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현명에 대해서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끝을 맺고 다음에는 말이죠. 뭐 내일들은 또 일요일 날이니까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전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여관첩
김수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수임은 이제 사형당했거든요. 한강 백사장에서 총무를 맡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왜 김수임을 그 사형까지 했느냐? 과연 김수임이가 그 사형까지 처해질 그런 잘못이 있었느냐? 뭐 하여튼 김수임이를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김수임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김수임이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형받을 죄를 김수임이는 이미는 저질렀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수임이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었던 총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중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형받은 것은 당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김수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유교가 일어나고서 바로 그 서울이 점령되기 전에 한강 백사장에서 무참하게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는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이것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수임이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김수임이는 죽을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일 그 여관첩 김수임에 관한 인간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